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을 밑도는 1%대 저성장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. 이데일리가 국내 주요 경제 전문가 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신년 한국 경제 스왓 진단에 따르면 응답자의 4명은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을 1%대 초반으로 예상했습니다. 정부가 2023년 경제 정책 방향에서 발표한 올해 경제 성장률 1.6%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전문가들이 보는 우리 경제 상황은 더 나빴습니다. 전문가들은 글로벌 통화 긴축에 따른 금리 인상 여파를 최대 위기 요인으로 꼽았습니다.